사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높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서 어, 그렇게나 받아도 될까요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이 아이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여기 주변에 간식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상권을 좀 조사해봤는데 핫도그 한 집이요. 근데 더 베이직한 맛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뭔가 여기를 찾아올 것 같을 정도로 맛있어요. 백님이 손 한 번 딱 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손 딱 대면 기가 막혀질 것 같아요. 이름도 벌써 정해놨어요. 근데 또 이따 채채 맞으면 어떡해요? 이름이라도 말해. 어, 왜 그래요? 아, 미안해요. 우리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쫓아내자. 아니, 나는 자꾸 여기 와서 부정적이게 됐다고요. 자꾸 혼나니, 분명히 괜찮았는데, 대표님 오면 혼나니까. 아, 미안해요. 갑자기 성질나네. 나가세요. 네, 눈웃음 예쁘네요. 연습은 얼마나 어떻게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연습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한 3, 4일은 계속 밤마다 이거만 해요. 아 진짜? 진짜 새벽까지 만들고 토할 있어요. 토할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번 그거 테스트 하느라고 물을 몇 리터 올렸어 우리? 1000리터인가? 아, 되게 일주일 많아요. 내내요? 한 3, 4일은 꼬박꼬박 그랬던 거 같아요. 해보도 되겠다. 이거 멋지네요. 선물 한 번 크랬다. 솔직히 처음엔 핫도그에 막 꽂히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과 내 마음이 아까워서 해야겠어요. 그 내 마음의 깊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걸 생각했는지. 근데 이거 들고 욕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오케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개길지도 몰라. 아직 까락이 잡고 우리는 음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근데 이 정도 낸건 칭찬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음식에 대한 전문가였으면 하시는 거죠, 대표님은. 문 잠그자. 켜주시달까요? 이러면서. 문 잠그자. 우리 못 나가게. 그러면 이걸로 픽스 낼 거예요? 이따가 대표님이랑. 이거랑 도구를 세트로 딱 사가지고 한 사람당 만 원 이상 딱 쓰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명이 오면 100만 원. 그리고 여기 6일 하루 쉬고 6일. 일주일에 600만 원. 약간 빅피처는 빅피처는 그래요. 빅피처는 빅피처다. 400 이러면서. 아 얘 갑자기 이러고 한 두 달 하면 차 사나 이렇게 이따가 바로 진짜. 다른 친구 와 있어. 두 달 뒤에 내 데리러 갈게. 아, 총 맞았어. 이거 백화점 팝업 스토어 빵 뜨고. 이거 백화점 팝업 스토어 왔다. 이미 지금 생각하고 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빅피처 팔아. 항상 사람 멀리 보냈어요. 근데. 이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아 미안. 아니 꽃 보지 말고